네, 그 식도암의 이제 통합적인 암 치료. 제가 이제 이그 정말 원칙적인 표준 치료에 대한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대학병원 치료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합적인 암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식도암에 있어서 5년 생존율은 이 국한암일 때도 거의 6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과가, 예후가 좋지 않는 암입니다. 근데 이제 뭐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병원에서 하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이러냐? 이제 그게 결국은 현대의학의 암 치료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학적 암 치료의 한계는 우선은 크게 보면은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는데 치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학적 진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암을 진단하는 데는 매우 미흡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에 있어서 암 병변 이외에 다른 곳에 퍼져 있는 암 세포까지 볼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암이 콩알 크기가 됐을 때, 잘하면 파달 크기가 됐을 때 비로소 암의 존재를 알수 있다는 것. 즉 미세한 암,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암의 관리는 현대의학에서 매우 미흡하다. 그렇더라도 암세포만 없애는 좋은 약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만 암세포만 제거하는 약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약을 항암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암세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 항암제에 저항하는 암세포가 항상 존재하고 항암제를 우리가 아무리 세게 쓰더라도 암세포가 항상 살아남아 있다. 방사선을 아무리 세게 쪼여도 저항하는 암세포가 항상 살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현대의학적 암치료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죠. 항암제에 저항하는 암세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면 내성세포. 처음부터 독한 놈입니다. 항암제 아무리 때려도 안 죽는 놈, 방사선 쪼여도 안 죽는 독한 암세포도 있을 수 있고, 암 덩어리 안에는 빨리 세포 분열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암세포도 있지만 쉬고 있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 암세포들은 항암제를 아무리 써도 죽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암의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역시 세포 분열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에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암이 덩어리 안에는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세포가 저산소 세포입니다. 저산소 세포 역시 항암제 방사선에 매우 저항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암제가 필요 없냐? 아니죠. 불완전하지만 꼭 필요한 응급처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저항하는 세포가 있지만 항암제로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해서 숫자를 최대한 줄여야 암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이 남아있는 암세포를 관리하는 목표를 추가를 해야만 치료 효율이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암을 전체를 쳐다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도암의 통합적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크게 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돼서 발견된 암도 있지만 암이 작아서 숨어있는 미세한 암은 어떤 면에서는 표준 치료에서는 치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돼서 활동하는 이런 암들은 표준 치료로 제거를 최대한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숨어 있는 암, 보이지 않는 암, 그런 미세 암이 남아 있어서 커져서 눈에 띄게 되는 게 그게 재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발의 원인은 미세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암은 항암 저항세포가 다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령 잡초가 이렇게 아주 크게 많이 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뿌리채 뽑아 없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술 방사선입니다. 그러나 호미로, 괭이로 제거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광범위하게 있을 때 항암화학요법을 쓰게 되고, 이 항암화학요법, 가령 제초제가 있어도 이런 씨앗이 뿌려져 있거나 땅속에 묻어 있는 데는 제초제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잠복한 미세한 암, 활동하지 않는 이런 암들은 생활치료나 자연치료로 해야만 암치료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보조치료들이죠. 전체 전략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1차 목표는 항암 효과를 최대한 증대, 즉 암세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다.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로 모든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항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을 보충하는 걸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항암제나 방사선은 항상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 정상세포를 손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감을 할 건가 하는 것이 통합적 암치료의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는 나치료입니다. 내 체질을 개선을 해서 내 몸에서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고 이걸 최대한 끌어올려서 미세암을 관리를 하여야만 치료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대학병원 치료만으로 부족하다. 대학병원 치료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된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은 현대의학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보충치료를 해야만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2차 목표로 자연치유 능력이 어떻게 회복할 거냐, 뭐 자연치료 흔히 얘기하는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 자연치료 또 뭐 이 자연에서 사는 것 또 식이요법 이런 걸로만 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맹신을 갖는데 허점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의 치료 수단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미세한 암, 아직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암들이 싹을 터서 올라오는 데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미세 환경, 이 세포 환경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내가 먹는 거, 생활하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 대학병원에서는 뭐 먹는 식이요법 얘기하면 다 필요 없고 뭐든지 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항암제는 아닙니다. 어떤 건강식품이 암세포를 죽일 수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가 활동하지 못하는 미세 환경을 만드는 것, 크게 생각하면 내 체질이 항암 체질로 바꿔서 암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연치료고, 그걸 내가 얼마나 적절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정리를 드리면 대학병원 치료는 보이는 암을 치료하는 거고, 그 이외에 통합적 암치료, 뭐 대체요법, 자연치료, 식이요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암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야만 치료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